아, 엄마 심심해. 지율. 엄마 봐. 엄마 봐. 그 남편은 아야 보이네. 엄마 봐. 지율아. 너 언제 크니? 언제 말해? 엄마랑 말동무 해줄 사람이 없네. 지율. 아, 근데 저렇게 애랑 있는 게 사실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어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대화가 고플까. 아, 말동무가 진짜 필요하겠다. 지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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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율? 지율? 아빠 보러 갈까? 아빠 보러 간대. 아, 그래. 그래, 엄마 심심하니까 같이 나가자. 일로 와. 예리 언니 입자. 언니 입자. 어이야, 언니 입는 거 싫어? 그래도 수정이야. 귀엽다. 귀엽다. 아, 고무신. 고무신이네. 귀여워. 저 까까 고무신이네. 에이, 맞다. 이기면 토끼남. 어구, 어구. 아, 귀여워라. 애기 너무 귀엽다. 눈이 땡 그래가지고. 진짜. 라.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근처에 있다는 얘기잖아. 똑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좋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핸들 만지지마. 만지작거리지 마라.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아니,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 거야, 유리 씨가? 많이 가야 되나 보네. 어디 있니? 어, 저 있다, 재열아. 박재열! 아, 아빠 찾았다. 신났어. 아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박재열! 왜 나왔어? 뭐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어? 뭐? 내가 글로 갈게! 왜? 알지? 와. 지금 딱 2년 차 농부입니다. 어. 아, 농사는 좋지. 아, 너무 일 많지. 멋있다. 젊은 농부.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하시네요. 멋있어. 어. 젊은이도 하면 좋죠. 야. 트랙터인가? 네. 트랙터. 아, 이거 한 대씩 갖고 싶잖아, 남자들. 제일 첫 번째가 두릅밭이랑. 오, 두릅도 키워요. 우와. 와. 고추밭에 배수로를 만들려고 많은 작업을 시작했는데. 고추밭? 고추 키우시거든요. 고추밭 장난 아닌데 진짜. 아니, 이걸 다 본인이 하는 거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땅을 다? 네. 오. 와.
수박, 고추밭, 고구마밭, 옥수수, 밭이 6개. 오는 5개가 있습니다. 와, 할 일이 진짜 많겠네. 아, 혼자서 다 되는구나. 아, 2년차 치고 진짜 많이 왔네. 야, 우리 고딩 오빠 사상 제일 부자 아닙니까? 본인 소유 땅이에요? 명의는 아버지 명의고요. 아. 내년에 물려받으려고. 아, 그거 안정되게 사줄 수 있게. 분홍이네, 분홍. 분홍이네. 그럼 땅이 저렇게 많으면은 저기 처음에는 목수, 철근, 퀵서비스 하다가 아들도 태어나고 제일 자신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시작을 했죠. 아, 농사를 잘 지으시나 보다. 좋아. 책임감 있어, 책임감 있어. 아버지가 이제 원래는 하시다가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야, 야. 저 구릿빛 피부. 아, 모든 게 섹시해 보이는데? 멋있어. 제 목표는 억대 농부죠. 자신 있어요. 앞으로 더 키워나갈 거고 더욱더 등치 키워서 이 전라북도 거들 제가 한번 쓸어보려고. 야, 야망가, 야망가. 그러니까 바쁜 거야. 남편은 또 너무 부지런하구나. 그러니까 부귀하게 되겠다. 부귀 영화를 누리겠네요. 든든한 젊은 농부네. 요새는 다들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농사를 짓는 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바쁜 거 인정. 완전 인정. 아빠. 왜 나왔어? 일주일에서 나왔다니까? 어? 일주일에서 나왔다니까? 추운데? 애기? 예예예. 예, 예. 애기 추운데 왜 나와? 들어가야지. 심심해서 나왔다고. 어? 심심해서? 집 돌아가 있어야지. 애 감기 걸려. 재율이, 안 추워? 아들 바라기면 아들 바라기. 아니, 심심해서 나왔다고. 이리 와, 엄마. 엄마랑 빠방 타, 자전거. 남편 보러 왔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무관심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금방 갈게. 어이.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 야, 얘 양말도 안 시키고 고무신만 시키면 어찌냐. 아니, 신겨도 왜 고무신만 시켜와. 야, 나도 웬 말이야. 그러니까 양말 안 시키고 나온 거야, 애기랑. 저럴 때 보면 와이프가 아니고 딸이야. 엄마도 애다. 너 언제 올 건데? 금방, 아 금방 갈게, 금방. 아빠 이따 바로 들어갈게. 알지? 응. 가, 빨리 빨리. 빨리 가. 아니, 나도 심심해서 나왔는데. 딴 길로 세지 말고 빨리 가. 야, 얘네들 데리고. 아, 무심하게 가버리는구나. 아니, 농사가 쉴 수가 없어요. 재순아! 그치, 이때 놓치면 안 되니까. 맞아! 응. 야, 니네는 왜 써? 이게 또 농사가 날씨에 매일매일 나가서 저렇게 일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해 뜨거워지기 전에 농사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날 할 일을. 그치, 그치. 재율아. 재율이 어디 갔냐? 아니, 저러지 말고 집을 좀 치우라니까.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안 할까?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와이프도 집에서 뭘 해야지. 표정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좋아졌어. 남편 얼굴이 점점 편해. 아, 내가 잔소리하니까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내 마음 이해해 주는 사람 나타나니까. 아휴, 볼 것도 없네. 재율아. 재율아.
싫다. 아, 남편 퇴근. 아, 진짜 이제. 왜? 오빠 밥 왜? 먹었어? 나 그 뭐지? 파스타랑 배달 시킬라 했는데 엽떡 먹고 싶어서 시킬라 했는데 배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먹자. 남편 왔다고 신나서. 아, 같이 먹자. 쏟아내는구나 말을. 아, 끝나고. 아, 같이 먹자. 응? 알았어, 끝나고. 아, 또 가? 아니, 나 같이 배고픈데 같이 전주 가서 같이 먹자. 전주를 또 왜 나가? 할 거 많은데. 아이고. 아하. 아, 애기 밥은 먹였냐? 아니, 애기 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밥을 걱정을 해야지. 애기 밥도 문제지. 아내가 하는 얘기를 받아주지 않네요. 야, 춥다. 빨리 들어가, 애기. 얼른. 오빠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말 걸어도 무시해버리고 짜증나고 싫었어요. 됐다 그래, 됐다 그래요? 됐다 그래요? 서운함이 쌓였어, 지금, 그지? 바쁘긴 한데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좀 다정하게 해줘서 좋잖아. 아니, 잠깐 대화를 좀 해주지. 서운하겠다, 진짜. 그럼, 서운하지. 좋잖아, 조금 뭐가 어려워? 어, 그래, 나 시간 안 되니까 너네도 챙겨 먹어. 어, 너 뭐 더 먹고 애 챙겨, 알았지? 굶지 마. 이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그게 또 천냥비 가면 되는데. 사실이야. 둘 다 오늘 방송 끝나고 좀 남아요. 나 오늘 시간 부족해. 부족하다, 부족해요. 진짜 부족해. 예, 예. 옆에 있으면 숨을 못 쉬어. 아내 입장에서도 지금 남편만 바라보고 지금 이 시골에 왔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의지하는 세상의 전부 같은 사람이 지금 내 말에는 전혀 반응도 없고 대꾸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어디다 화를 풀 데도 없어요. 지금 유리 씨 상황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이 화는 나 자신한테 오고 이건 우울이나 무기력감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리 씨 마음 상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어따해? 모들로 바꿔. 문이 너무 뻑뻑해. 마마. 뭐야? 어? 뭐야? 지금 안 되는데 청소 확 해놓은. 그래, 예고 없이 저기 오면 안 되지. 와, 이것도 난리 났겠다 또.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또 이래가지고 우리, 그죠? 들어. 와, 친구 오랜만. 그럼 뭔데요? 말을 해봐, 그래 알 거 아니야. 진짜 많이 화났죠. 어이, 그럼 오랜만이구만. 이름 뭐하네. 좋아하는데?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야, 요리 안 자라. 하루 종일 심심해서 말할 사람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말동무 생기겠다 해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우면 그래. 그냥 사람이 그리운가 봐. 어, 이제 딱 하긴 하다. 무인도에서 사람 만난 거야, 지금. 우와. 제일 되게 많이 크지 않았어? 제가, 우와. 얘 이제 걸어? 어, 걸어다니지. 얘 매서? 봐봐, 잘 걸어다녀. 오. 우와. 점심 안 먹었지? 대답 좀. 대답 좀. 오빠,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됐어. 얘기나 봐. 근데 말투 자체가 귀찮다는 듯이. 말 걸지 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귀찮은 존재야. 말 좀 이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친구가 그래. 친구가. 우와. 왜? 왜? 네. 왜? 네. 네. 아니, 크게 싸웠어요? 방송 촬영 전에 둘이? 싸인 게 있어요?
아니요. 원래 일상.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 원래 이게 본 모습 맞죠? 네. 네. 저 고기 꿀라니까. 역시. 내일 뭐 한다고? 내일 두루박 간다잖아. 네, 네. 두루박 와갖고. 그래, 원래 나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먹어. 먹자 우리도 이제. 나도 순간적으로 정재 오빠 따라해봤어. 먹어는 본말이고.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좋다. 나보다 오빠들이네. 아니, 뭐지? 내가 아까 낮은 아침인가? 너무 진짜 심심한 거야. 뭐 맨날 심심하지 뭐. 그래서 집에만 찾아갔는데 어 정색 빠면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확실히 사가지가 없구나. 아 원래 없었어. 유리한테 하는 거 보면. 계속 박지윤만 반겨를 주는 거야. 서운한 아, 거지. 지윤이만 챙기고. 서운한 거지. 아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네요. 투명인간이야. 투명. 그래 아니 심심해서 왔으면은 어 그럼 이거 같이 해볼래?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유리는 왜 안 시키는 해놓고, 거야? 아니 진짜 웃긴 게 진짜 웃긴 게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농사 짓는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농사를 같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농사를 하다 보면 이제 자주 조그만한 상처도 많이 나고 이제 손톱 같은 거 길러도 손에 막 떼지고 이제 기계 만지다 보면은 기름 묻고 이런 걸 제 와이프가 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냥 와이프 걱정이 먼저예요? 아니면 애볼 걱정 때문에? 둘 다. 그 어느 게 먼저예요? 애기가 먼저예요? 와이프가 먼저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야, 이거를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돼. 애기가 먼저죠. 애기가 먼저예요? 애기가 먼저요? 솔직하긴 하네. 솔직하긴 해. 오늘 틀렸다, 틀렸어. 야, 글로먹은 오늘 틀렸어. 야, 오늘, 어디부터 시작해? 우리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있는데. 아, 아까 낮에도 내가 어머, 급하. 아니, 위험하다, 위험해. 아니, 왜 그래? 진짜. 그러니까, 아. 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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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율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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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또 안 도와주네 왜? 대화 좀 하나 했는데 또 애 보느라 소외됐네 그래. 아, 안쓰럽네 아. 대화 실패 간만에 일단 한 잔 오늘 우리 오는 것도 얘기 안 했다며 얘기도 안 했어? 나 왔는데 유리 놀라던데 친구들 놀래냐고 그래서 형 얘기하다가 맨날 아이 형 이야기하는 거 알지 맨날 얘기하면 못해 너 아는데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가 표현이 너무 섣불러서 그거 핑계야 언제까지 핑계가 쓸 거야 아니야. 핑계가 아니니까 그래 아니 핑계야 야 너 표현이 서툴어서 그런다 라는 말만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너가 네 문제점을 항상 안다고 하는데 바뀌질 않아 연습을 하면 돼요 곰곰이 잘 생각해봐 네가 아 내가 유리한테 이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는 저도 그냥 아예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재욱 씨는 저렇게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정말 홀로 고립된 섬에 있는 느낌일 거야. 그럼. 남편이 챙겨줘야 돼요. 오빠들이랑 무슨 얘기했어? 응? 오빠들이랑 무슨 얘기했어? 있어. 내일 이야기해. 아니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해. 아, 왜 그래? 한마디라도 좀 해줘야지. 그냥 와이프로서 입을 딱 닫아버리는군요. 왜 그러지? 뭐 창피한 거 있나?
이렇게 대화를 회피하는 게 부부관계의 독이에요. 그러면 내일 하지 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 술 먹었으니까. 내 이야기였어. 술 깨도 얘기 안 할 거면서. 아, 진짜 피곤해서 그래. 아니,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심심했어. 그래서 오빠랑 놀러 가서 놀라고 같이 했는데. 맞아. 그리고 내가 낮에 분명, 어? 응? 아우야. 와, 진짜 짜증나. 왜 저래? 어디가? 아, 또 피해버렸어. 남편만 보고 여기 왔는데.